자,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수영을 하면 뭐 머리결이 나빠지고 피부결이 안 좋아지고 손톱이 망가진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수영장 가면 매일 물에 들어가시는 수영 강사님들 또는 연수반 회원들 보면 생각보다 피부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피부과 전문의로서 또는 수영을 자주 하는 닥터 헬프스로서 정말 수영이 피부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 또 수영을 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하기 위해서 유심히 저희 수영 회원님들을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꾸준히 했고요. 제가 닥터 펠프스라는 그 펠프스도 마이클 펠프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 수영 강사님들, 특히 저희 강사님은 국가대표 출신이시거든요.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있는 반이 이제 선수반이기 때문에 정말 수영을 오래 한 분이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피부가 좋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또 보면 간혹 가다가 수영하고 나면 좀 건조하고 좀 불편하다고 말하는 회원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부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에 물이 닿이고 염소, 우리가 수영장에 있는 염소 소독약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니까 하면 안 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좀 1차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수영을 하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말초 혈관이 좀 더 확장되고 혈액이 잘 공급되면 이것 자체가 피부라는 장기를 조금 더 젊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죠. 일단은 먼저 수영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수영장에 들어있는 바로 염소 때문입니다. 자, 수영장은 막힌 물을 여러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소독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물에 들어가면 하이퍼크로로스 에이시드 또는 하이퍼크로라이트 아이온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 자체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지질을 변성시켜서 이런 소독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피부 자체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지질막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피부 자체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피부 장벽은 세포로 있는 단백질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지질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염소는 이 지질 성분을 산화시켜서 피부를 밀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즉, 피부가 잘 건조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 염소 자체는 피부의 단백질 자체도 변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꽉 자리를 잡고 장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단백질 변성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장벽 기능이 약화되고 그럼으로써 피부가 가지고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정상 피부는 약간 약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수영장에 있는 염소는 이런 산성 물질을 조금 변형시키게 됩니다. 우리 pH가 조금 정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이 조금 약화되죠. 그래서 그럼 수영장에 있는 염소 조금이라도 또 닿으면 정말 큰일 나겠네? 안 되겠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염소가 문제는 우리가 수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한번 들어가면 1시간 정도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또 염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영장은 물에 사는 거죠. 우리가 물을 닿게 되면 그래 물이 그래도 보습을 해주니까 피부가 촉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순간에는 맞지만 피부에 자꾸 물이 닿게 되면 피부 사이사이에 있는 지질 성분이 좀 빠지게 되고 피부 자체가 약간 좀 붓게 되죠. 그럼으로써 피부의 장벽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물 자체가 피부의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는 물이 같이 합쳐져서 피부에 분명히 악화 요인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피부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어떤 휴전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 피부는 외부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강하게 저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물과 염소가 어느 정도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정상적으로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인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하겠고요. 그러면 또 수영이 우리 피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 콩팥, 심장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수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이쪽으로 하게 되면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말초 혈관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피부의 미세혈관 순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피부 자체에 많은 영양과 혈류량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피부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혈류량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영양과 공급도 잘하겠지만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잘 끌어당겨서 청소를 한다는 뜻도 있고요. 이러한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되면 진피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가 좀 맑아지고 좋아져 보이는 특징이 있죠. 실제 논문도 하나 보시면 지방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의 미세혈관 내 산화질소의 이용 효율이 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진피 내의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피부가 되게 좋아져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인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CRP, 인터루킨 6, TNF-알파와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그 반대로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스마트폰만 보고 몸에 만성염증이 쌓인 것보다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만성염증의 여러 가지 수치를 낮추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덜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죠. 이 말은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영과 같은 이런 운동은 지속적으로 조용히 결국 수영할 때는 뭐 코치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혼자서 특정한 리듬에 따라서 계속 수영을 하게 되죠. 되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게 됩니다. 저도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진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죠. 그런데 수영장 가서 약 1시간 정도 접영, 자유형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쫙 풀리게 되죠. 즉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은 스트레스에서 올라가는 코티졸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코티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의 악영향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티졸을 줄면 피지 분비도 줄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좀 줄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분인 경우에 여드름이 조금 좋아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보통 전 저녁 때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수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코치들도 감소하고 또 이거 자체가 몸에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되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되게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회복은 보통 수면 때 우리 낮에 여러 가지 받았던 자외선, 미세먼지, 여러 가지 마찰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이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데 푹 잘 잠을 자게 되면 표피의 기능이 빨리 회복되고 피부 장벽이 개선이 되고 진피 내 콜라겐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피부가 좋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또 수영 자체는 체중을 줄이게 되고 인슐린의 감수성이 개선되죠. 특히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개선이라는 말은 피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수영은 지방 연소 효율이 높은 운동이고요. 인슐린의 감수성의 개선이 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당화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당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 콜라겐이 약간 경직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 노화가 가속되게 됩니다. 이런 인슐린 관련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화되면 피부가 노화되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수영이 피부 자체로서 물과 염소가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수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호르몬,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선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무조건 1차원적으로 염소와 물 때문에 수영을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영에 의해서 우리 전신적인 건강이 좋아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런 물과 염소 때문에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영을 오래 하는데 피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분들이 크게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수영 직후에 몸에 묻어있는 염소 잔여물을 빨리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 끝나자마자 샤워실 가기 때문에 당연하긴 하는데, 특히 저희 수영 코치님 정말 빨리 씻고요. 샤워를 많이 해서 그런지 겨드랑이랑 사타구니만 비누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물로만 아주 빨리 씻어내시고 너무 뜨거운 물에 씻지 않더라고요. 자, 수영 후 피부의 손상은 사실상 그 수영 중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수영 후 남아있는 물질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수영장에 있는 염소 잔여물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씻을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는 겁니다. 즉 너무 깨끗하게라기보다는 적정한 타이밍에 빨리 미지근한 물로 너무 뜨겁지 않게 샤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로 마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 뭐 코치님 같이 매일매일 수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에 들어가신 분들 물로만 샤워하는데 뭐 보통 일반인들은 일주일에 한 뭐 세 번 정도 많이 가면 네 번 하잖아요. 세정제는 쓰긴 쓰는데 이때 세정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수영 후에는 피부에 각질층이 조금 팽륜돼 있고 장벽이 일시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상태죠. 이때 너무 강한 폼 클렌저 그리고 아주 거칠거칠한 이태리 타월 그리고 한 번, 두 번, 여러 번 크롭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피부의 어떤 손상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즉, 샤워할 때는 약산성의 클렌저를 한 번만 사용하고요. 빨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매일 수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격일로 어떤 세정제를 쓰시고 월수금은 물로만 샤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목토는 세정제를 같이 쓰시고 근데 물로만 쓰실 때도 귀, 겨드랑이, 사타구니에는 아주 세정제를 쓰긴 써야 되겠죠. 정리하면 세정제는 약하게 한 번만 빨리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영을 마치고 샤워 마치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샤워 끝나고 뭘 말리죠? 그러면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팔, 다리 이 부분이 특히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빨리 발라야 되고 내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샤워 끝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서 그때 보습제 바른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영하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 몸에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것들이 지금 장벽이 약하니까 물이 좀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오는 물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써서 빨리 밀폐시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집에 가서 바르지 마시고 항상 수영 우리 백에다가 보습제를 항상 넣어두고 수영 끝나자마자 바로 바르시고요. 보통 로션 타입과 크림 제형이 있는데 수영을 하고 나서는 또 로션 타입은 조금 더 묽고 물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끈적해서 기분 나쁘시더라도 좀 꾸덕한 크림 제형을 바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네 번째로 수영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관리, 뭐 우리 여러 가지 화장품도 바르고 하잖아요. 너무 과한 관리가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수영하고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생기고 좀 망가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너무 과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해서 피부 약해져 있는데 매일 필링을 하시고 매일 각질 제거가 들어있는 토너를 사용하시고 레티놀을 매일 사용하게 되면 수영에 의한 자극과 이런 관리에 의한 자극이 합쳐져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붕괴돼서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수영을 한 날에는 피부 입장에서는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이때는 부드러운 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보습제만 발라서 회복을 하고요. 오늘 수영을 안 한 날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평소에 쓰는 레티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말은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쉽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수영하고 피부가 괜찮은 사람, 수영하고 피부가 나빠진 사람을 한번 딱 제가 말했던 걸 정리해서 다시 보면 수영을 해도 피부가 괜찮았던 분들의 공통점은 씻는 거는 빠르게, 관리는 단순하게, 보습을 습관적으로 수영 끝나고 바로 발랐고요. 피부가 나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수영 후에 그냥 샤워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영 후에 너무 과한 세정, 뭐가 뽀득뽀득해져야 깨끗하다고 느껴서 과하게 세정하시는 분이고 수영 끝난 다음에 내 피부가 문제 있어, 내가 스킨케어를 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수영 후에 레티놀 바르고 아하 바르고 비타민C 같은 걸 발라서 오히려 자극을 주는 이런 분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수영을 하면 피부가 나빠질까
나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결론적으로 뭐 나빠진다는 거야 안 나빠진다 물어본다면 저는 나빠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지금 수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실제 본인의 피부를 보시고 우리 코치님을 보시고 주위 동료들을 봐도 그렇게까지 피부가 나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이런 외부 저항에 대해서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수영을 했을 때는 염소와 물 자체가 피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잘 실천하시면 우리가 수영을 통해서 이점은 최대한으로 얻고 그러면서 피부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또 수영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악영향은 최소화시켜서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